이 X신 같은 치안국. 싸울 때 눈치 볼 필요 없잖아? 하, 오래간만에 신선한 공기네. 고향에서 가장 익숙한 일상이랄까? 졸개들아, 신디케이트에 온 걸 환영한다! 내가 번역해줄게. 어머나, 이 미소녀는 누구래? 상대 쪽 사람인가? 진짜로 죽여? 너무 아깝다! 어머, 쟤네 흥분했잖아! 국장, 준비해! 당신의 데뷔 쇼케이스가 곧 시작되니까! 최대한 오래 살게 해줄게! 아, 이겼다! 이렇게 통쾌하게 싸운 게 대체 얼마만인지! 에? 어떻게 상처 하나 없을 수가 있어? 아쉬워라. 내가 국장을 얼마나 잘 지켜준 거야? 아하하! 쪼른 것 봐! 그렇게 내가 무서워? 아우, 저거 조심조심 파들파들 대는 것 좀 봐. 분명 국장인데 이렇게 안정감이 없어서야 원. 그래도 네가 좀 좋아졌어. 말할 때는 교양 있고 예의 바르게. 우리 신디케이트의 이미지를 지켜야지. 갱들은 싸울 때 상대를 가리지 않아. 그냥 재수없게 걸린 거지. 국장, 그거 자의식 과잉이야. 여기서는 야규강식의 논리를 추앙하고 주먹으로 말하거든. 매해 여름이면 갱들은 신디케이트 보스 자리를 놓고 죽기 살기로 싸우지. 수천 명의 행인이 이 얼간이들 싸움에 말려들어 공연이 목숨을 잃었어. 국장 언니, 첫 임무에 순직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. 국장을 보호하는 게 네 임무야. 해내지 못하면 널 처벌할 거야. 어, 알겠어, 알겠어. 나 지금 얌전히 길 안내해주고 있잖아. 그 괴물 좀 거두라고. 음침한 녀석 같으니. 근데 이상하긴 하네. 이 녀석들 결전의 날이 한 달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난리인 거지? 하하, 기억났다. 신디케이트에 또 다른 무리가 있었지? 분명 국장에게 관심이 많을 거야. 그 미모는 무슨, 오자마자 다 소문났잖아. 저 수감자를 잡아. 도대체 누가 우리를 팔아먹었는지 좀 보자. 수감자라는 이름의 괴물들이 바로 불행을 전파하는 근원지다. 조심해 깡패놈아! 누구더러 괴물이라는 거야? 적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. 여기서는 어무 없이 국장님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. 전보다 더 거칠어졌어. 정말 다른 지원이 없는 거야? 취향국에서 깡패 한 놈만 보내서 국장을 데리러 온 거냐고! 서둘러라. 저 녀석들이라면 금방 들을 테니까. 조용히 해. 지금 열심히 찾고 있거든. 탱크는? 로켓포는? 얘기한 지원이 어디 있는 거냐고. 여긴 쓰레기통밖에 없잖아. 하, 정말 제때 온 지원이네. 왜 이제야 연락해서 우리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 거야? 나 저 사람들이 기억났어. 군단이야. 요 몇 년간 신디케이트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이름난 갱단이야. 모든 무리를 곡소리 나도록 때려줬대. 조금 전에 한 주먹에 치안국을 때려부순 게 저쪽 대장인가? 와씨, 설마 그 녀석까지 국장을 노리는 건 아니겠지? 내 기억으론 이름이... 왜 날 봐? 가자, 이미 결정했잖아. 내가 반항할 수 있나? 하지만 이거 하나는 미리 말해줄게. 난 갱단이 싫어. 이 자식은 분명 우리 무기 정도로 여길 거야. 너무 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, 바보야. 적이 너무 많아. 저 사람은 오래 버틸 수 없을 거야. 어, 잠깐만. 저거 EMP 아니야? 전에 역구역에 갇혀있던 놈으로 기억하는데? 요염하게 활을 당기는 자세로 한눈에 알아봤지. 저 멍청해 보이는 모자... 이거 무능력자 엘라 아니야! 마침 잘 왔네! 내가 보기에 저 멍청이 얼마 못 버틸 거야.
도주 중인 수감자 S107 위험 등급 P 엘러와 통해 체포 난이도 낮음. 누가 저런 멍청한 녀석이랑 동급이라는 거야? 헥헥헥! 날 좀 존중하라고! 덤벼! 나 혼자서도 너희 모두를 때려눕힐 수 있다고! 내 쪽으로 몰고 오지 마, 이 자식아! 항복이다! 이봐요, 항복이라고요! 헥카테님, 그만! 우와, 부끄러운 사신궁수 같으니라고 관리국의 개가 되려는 거야? 어쨌든 이 몸은 자유를 누린 적이라도 있지. 너는 안에 갇혀서 우리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잖아. 닥쳐 신디케이트의 수치야! 퇴! 미노스의 찌꺼기 주제. 입만 열면 수감자는 괴물이다, 변이를 퍼뜨린다, 사태의 원흉이다 같은 소리밖에 안 하네. 나도 수감자인데 내가 널 한입 물면 뻥 터져버리기라도 하는 거야? 정말 거슬리는군. 나는 수감자의 눈치 따위를 보려고 협조한 게 아니다. 국장, 아무 데서나 함부로 짓지 않도록 잘 교육해. 안 그럼 아무리 네 개라도 누군가에게 죽임당할 수도 있어. 난 누군가의 개가 아니야. 우리 모두 다! 국장님! 아파! 너야? 무슨 짓을 한 거야?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, 이 자식아! 꺼져! 난 네 명령대로 하기 싫어. 난 네 개가 아니야! 언젠간 너를 죽이고 벗어나고 말겠어! 언젠가는! 개자식! 죽어버려! 너희 모두 다 죽어버려! 같이 덤비겠다는 거지? 와라! 내가 너희들을 전부! 국장님이 자리를 뜨자마자 저 사람들이 우리를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. 쓰러진 저 사람이 몽둥이로 먼저 엘라를 공격했어요. 너? 곧 괜찮아질 거야. 저런 양아치들이 해봤자 얼마나 다치게 하겠어. 좋아! 이렇게 용서하는 거야? 쟨 그냥 네 앞에서 그런 척하는 거야!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고! 하, 역시나 국장은 생각이 깊네. 테드마저도 쩔쩔매게 만들다니. 그럼 당신이 이렇게까지 수감자들을 아끼는 줄은 몰랐다고 테드가 말한 건 진짜야, 가짜야? 어? 거짓말이야, 진심이야! 정말로 우리를 아껴서 날 도와준 거야? 국장! 응? 누굴 속이려고? 나한테 먹힐 거라고 생각해? 잘 들어. 난 말이야, 언젠가는 네 족쇄에서 벗어날 거야. 나는 자유를 원하니까. 그때 가면 안녕히 계세요다 이거야. 하지만 남 뒤에 숨기만 하던 비겁한 국장이 날 위해 나서준 건 칭찬할 만하지. 널 내팽개치기 전에 한 번 더 도와주도록 할게. 기회를 소중히 하라고. 또 임무가 있다며, 무슨 변태 병원을 수습해야 한다고? 우리가 늦었나 보네. 저 앞에 병원을 공격하는 갱단도 당신 부하들이야? 어이구, 아직 구원병원은 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분이라니. 하여간 너희 갱단 버릇 어디 안 가는구나? 내 뒤에서 저 녀석들한테 본때를 보여주지. 무리야, 무리, 무리! 저 녀석들 머리통이 내 파이프보다 딱딱한데 이 ᄉ를 어떻게 이겨! 헥카테, 와서 좀 도와줘! 너무 위험해요, 국장님. 이쪽으로 오세요. 그만해!
이 녀석 나한테 졌던 녀석이야. 누가 이렇게 죽도록 패래? 비키라고! 힘이 왜 이렇게 세진 거야? 당겨지지가 않네. 아니, 이건 천재 1호의 기회다. 무슨 헛소리야! 진짜로 부하가 걱정된다면 더 이상 무모한 짓을 하지 못하게 막아! 너희 다 미쳤어? 가지 마! 그는... 저게 뭐야? 저게 진짜 방금 그 사람이라고? 우리 같은 사람이 저런 괴물을 상대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최악이군 테드 그 자식. 너무 멀리 도망간 거 아니야? 남하고 척지는 게 그렇게 무섭대?